여러분 상추입니다. 오늘 24년도 7월 17일입니다. 여러분 상추 꽃대 늦게 올로 망발 해드릴게요.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알려드릴게요. 요건 지금 5월 11일날 시합 부렸거든요. 근데 지금 꽃대 올라오는 기업 요것밖에 안 올라왔어요. 그럼 요거는 거의 한 8월 달까지 수확합니다. 어떻게 하면 꽃대 늦게 올라오냐 하면요, 5월 11일에 씨앗 뿌렸으면은 한 6월 초순부터요 상추 수확할 때 이렇게 토끼 뿌듯이 완전히 확 뜯어버려야 돼요. 그러면 뜯을 때 완전 밑에까지 완전 뜯으면 안 되고요. 속잎 있죠. 속잎을 한 두세 장 놔두고요. 그런 식으로 상추가 자라만 뜯어버리고 자라만 뜯어버리고 한 세 번 정도 뜯어버리면은 상추는 꽃대가 늦게 올라옵니다. 제가 이거 50년 노하우입니다. 이거 저는 보시다시피 여름 상추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. 완전 금상추죠. 그것도 여름 상추를 잘 키우려고 하면 씨앗을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에 씨앗 뿌리면 좋고요. 그늘 밑에 뿌리면 좋고요. 두둑으로 30cm 이상 높여 가지고 뿌리면 좋고요. 두둑에 물이 안 고여야 되기 때문에요. 그리고 고래도 물이 안 고여야 되고요. 그리고 비료나 퇴비를 굳이 할 필요 없고요. 그냥 완숙된 퇴비를 두세 달 전에 넣어가지고 흙하고 그 엄청나게 골고루 섞어가지고 씨앗 뿌리시면 됩니다. 오늘 제가 여름 상추 꽃대 늦게 올린 방법하고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제 딸 아시면은 거의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요즘 상추값이 폭등했더라고요. 경매가가 가락에 요게 청치마 상추거든요. 거의 최고 좋은 거는 4kg에 이미 10만원 넘었습니다. 상추는 더위에 굉장히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하시면은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엄청나게 잘 자라죠, 상추가. 고추도 엄청나게 잘 자라고요. 고추도 이제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고추 길이가 거의 뭐 20cm 넘어요. 엄청나게 길어요, 이게. 오늘도 제가 여름 상추 꽃대 늦게 올라오는 거 하고요.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제 딸 하시면은 여름에 6월달, 7월달, 8월달 금상추 먹을 수 있습니다. 3, 4월달에 모종 심으시고 3, 4월달에 씨앗을 뿌리신 분들은 거의 맛있는 상추가 6월달 되면 끝나버립니다. 7월달 되면 상추 없어요. 오늘도 제가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.